16만 157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더미당입니다. 더미당의 테마는 블랙박스 자율주행 메타버스이 다 있습니다. 더미당, 은 동사는 2009년 설립되었으며 차량용 영상 저장 장치 이하 블랙박스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음. 동사가 보유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 영상 저장 및 처리 기술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여 외주 생산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에 판매하는 구조를 가짐.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루지 사업을 중국에서 본격화할 예정임. 기업 개요 대시 차량용 블랙박스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전체의 80% 이상은 자체 브랜드 유라이브로 생산되고 나머지는 ODM 생산됨. 대시 서울시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품의 전량은 외주 가공 형태로 생산됨. 영화 관련 기업체인 상해미동문화전파유한공사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2019년 5월 루지카트 개발을 완료하고 대림이산문화관광유한공사의 지분을 취득하며 루지카트 및 트랙 설계, 시스템 구축 등 중국 루지 사업에 진출하였음. 재무 대시 중국 법인의 성장에도 주력인 유라이브 차량용 블랙박스의 국내외 판매 부진으로 전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축소. 대시 큰 폭의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에도 원가 구조 개선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 및 순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대시 COVID-19 영향 둔화에 따른 루지카트 부문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되나 자동차 산업의 생산 감소와 블랙박스 시장 내 경쟁력 저하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더미당의 시가총액은 20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더미당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12입니다. 더미당의 상장 주식수는 1558만 2830주입니다. 더미당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더미당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8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9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5배, 11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6억 원, 마이너스 43억 원, 마이너스 3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3억 원, 마이너스 69억 원, 마이너스 44억 원입니다. 더미당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5번지 56%이고 유보율은 199.6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2.50이며 전일 대비해서 30.19 -1.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5.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8.30 -2.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미당의 2022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90원보다 4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미당의 종가는 1335원이며 주가가 더미당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미당의 종가는 1335원이며 주가가 더미당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더미당은 거래량 78,300아흔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4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1,198주, 한국증권에서 12,499주, 하나금융투자에서 1,306주, 대신에서 8,20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61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8,444주, 키움증권에서 17,953주, 삼성에서 15,47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927주, 한국증권에서 6,76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천여든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세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블랙박스 관련주 더미당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